이제 질문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분들 손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네, 저기 가장 먼저 드신 저기. 저는 질문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아까 교수님 그 강의하시면서 질투에 대한 내용. 남자는 성에 대한 질투, 여자는 정서에 대한 질투.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배우자의 그 출산 능력이 없어진 배우자, 예를 들어 폐경이 된 배우자다. 폐경이 된 배우자를 가질 경우에 남자가 가지는 질투의 성격은 그럼 바뀐 것이며, 또 여자는 경제적 지원을 원하기 때문에 커밋먼트를 확인하는 정서를 본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경제적 능력이 있던 남자가 경제적 능력이 없어지는 시기에는 그럼 여자의 질투의 성격이 또 바뀔 수 있는 건지, 그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그 교수님은 뇌에 의해서 많은 행동이 결정이 된다. 그 뇌는 조상의 환경에 따른 결정에 따라서 내 행동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패널로 온 교수님은 아까 살인자의 경우를 보더라도 뇌의 역할은 그렇게 크지 않다,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문화나 네이처냐 너처냐 하는 이야기하고 같을 수도 있는데, 일본의 경우를 볼 때 일본 사무라이 이러면은 요즘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남성적이고 충성심이 강하고 굴욕을 당할 것 같으면 차라리 배를 가른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세 시대 때 사무라이들 나오는 글을 보면은 굉장히 비겁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시기부터 무사도라고 하는 게 생겨가지고 남자가 저렇게 멋있는 걸로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문화로 결정을 하는데, 아까 패널 교수님 말씀처럼 그 환경에 따른 뇌 또는 그것이 행동을 좌우한다는 것이 어느 정도를 설명할 수 있는지, 분별력이 얼마나 되는지 하는 것이 두 번째 질문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질문. 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그 질투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그러니까 질투뿐만 아니라 모든 그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그런 어떤 진화적인 논리를 의식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무의식적으로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를 모르는 게 더, 말하자면 이렇게 의인화시켜서 표현하면 자연선택의 입장에서는 더 효과적이죠. 한마디로 심지어 저도 저희 아들을 끌어안을 때 어떤 기쁨을 느끼지만은 심지어 저도 의식적으로 제 아들을 끌어안고 행복해하면서, 그래 네가 내 유전자를 후대에 전파할 매개체니까 내가 이렇게 케어를 해야지, 이렇게 의식적으로 제 행동을 설명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내 행동의 진화적인 논리를 의식을 하건 무의식적으로 거기에 대해서는 빈칸으로 남겨놓는 거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행동이 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건 무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진 건 요거랑 관계없이, 한마디로 이런 진화적인 설명은 마치 우리가 이런 과거의 환경에서라면은 번식에 유리하게끔 내 아이 번식적인 성공을 증가시키려고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뭐 as if 가정법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뭐뭐인 것처럼 보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지만은 마치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번식에 유리하게끔 애를 쓰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탕 같은 것도 이런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워낙에 단 것, 즉 높은 에너지원은 잘 익은 과일 정도밖에 없었으니까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번식에 도움이 되었을, 즉 단 음식을 만나면은 귀엽고 뱃속에 꾸역꾸역 집어넣었던 사람들이 단 것을 보고 절제력을 발휘해서 잘 익은 과일을 하나만 먹고 많이 먹으면 살쪄 하면서 이렇게 지나갔었던 사람들보다
생존과 번식에 더 유리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단 것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성향이 다 갖게 된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단 것을 먹을 때마다 그래 이게 내 번식에 도움이 되지 이렇게 의식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질투도 예를 들어 폐경했으니까 번식 능력이 없어졌네 그러면은 질투할 필요가 없지 이렇게 의식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예를 들어 실제로 폐경이 이루어졌다고 해도 여전히 어떤 매력적인 여성이 있다면은 우리는 우리가 이거를 그 사람이 뭐 그 예를 들어 배우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를 뭐 이렇게 뭐 병원에 끌고 가서 신체 검사를 받게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과거의 상황에서라면은 예를 들어 실제로는 이 여성이 폐경이 접어들었을지라도 여전히 어떤 매력적이라면은 이 여성을 그만큼 사랑하고 또 그만큼 질투를 하겠죠.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면은 물론 이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지면은 물론 영향을 받겠습니다만은 그래도 그보다는요 정말로 어떤 현대 사회에서 은행 잔고의 액수가 아니라 과거의 진화적인 수렵 체제 환경에서라면은 궁극적으로 많은 물질적인 자원을 확보했을 예를 들어 자신감이 넘치고 키가 크고 상체 근육이 발달하고 이러한 남성이라면은 지금 당장 일시적으로 뭐 운이 나빠서 자원이 없더라도 여전히 이 남성을 남편감으로 선호하고 이 남성이 예를 들어 다른 여성에게 정서적으로 헌신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질투를 하겠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죄송합니다만 두 번째가 뭐였죠? 본성과 양육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사실은 진화적인 설명이 많은 분들이 이렇게 그 본성과 양육 중에서 본성 유전자를 강조하고 양육 사회와 문화의 영향이 크면 그만큼 진화 심리학자들은 뭐 밥벌이를 잃는 이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회와 문화의 영향은 물론 중요합니다. 진화 심리학자들도 학습이라든지 사회 문화의 영향을 누구보다 강조를 하고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잘 탐구를 하려고 애를 쓰고요.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외부 환경이요. 그 우리가 그야말로 텅 빈, 그야말로 빈 서판이고 외부 환경에 의해서 무엇이든지 행동을 만드는 그런 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 똑같이 공포를 학습을 하더라도요. 뱀에 대한 공포를 꽃에 대한 공포보다 더 잘 학습을 하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양육 외부 환경이 중요치 않다는 게 아니라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외부 환경과 본성이 어떻게 상호작용해서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응적인 과거의 상황에서 번식에 유리했을 행동을 만들어내는지 즉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의 그 양상 자체가 바로 진화의 결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나 어떤 사회 문화 영향을 강조한다고 해서 어떤 유전자 본성이 줄어들고 이런 건 아닙니다. 사실은 진화는 본성과 양육의 상호작용 그 자체가 바로 이런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라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양육은 중요하지만 이 양육이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 아마 충분한 답변이 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 분 손 들어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취업 준비생인 네 학생인데요. 저는 강연을 듣다가 그 질문이 드는 게 한 세 가지 정도 있었는데 먼저 첫 번째는 그 호감 갖는 외모는 그 진화적으로 설명해 주셨는데 그게 문화적으로 학습된 거는 아닐까요? 예를 들어서 시대적으로 미남상이나 미인상이 변화했는데 네 그거는 그러면은 진화에 따라서 설명을 할 수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 두 번째는 그 어떤 이제 뇌에서 그런 실험 결과들이 나타났을 때 이것에 대한 진화적인 이유는 어떻게 찾는지가 궁금해요. 그 결과가 나타났을 때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런 진화적인 이유를 쓸 수 있는 어떤 뭔가 그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는 그 동물들의 지능 IQ 말씀하셨는데 제가 IQ 테스트를 해본 건 아니고 TV나 이런 데서 봤을 때는 IQ 테스트를 할 때 뭐 상식 퀴즈를 낸다든가 아니면 약간 창의력 문제 같은 걸 내면서 하던데 그러면 동물 IQ는 어떻게 측정을 하는지 네 궁금합니다. 처음에 두 개는
네네 처음 두 개. 예. 그 예. 좋은 질문이고요. 그러니까 역시 그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떤 진화의 영향을 받았다면은 미의 기준이 그 진화의 영향을 받았다면은 시대와 문화의 관계없이 똑같이 우리의 어떤 미의 미적인 기준이 똑같이 동일하게 나타나야 되고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르다면은 이거는 더 이상은 진화로 설명할 수가 없고 사회와 문화로서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꼭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똑같이 나타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진화적으로 보면은 보편적인 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갖고 있는 거는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아니라 그 보편적인 심리적인 적응이고요. 가운데에서 그러니까 그 뇌의 신경 구조로 발현되는 심리적인 적응이 보편적이고요. 이 심리적인 적응이 예를 들어 문화에 따라서 다른 환경적인 입력을 받으면 다른 결과를 낳을 수가 있죠. 얼굴에 대해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대와 문화에 따라서 다른 미의 기준으로 대표적인 케이스가 어떤 문화권에서는 약간 통통한 여성을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라든지 뭐 이런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양귀비는 상당히 통통한 여인이었다. 근데 여러분들 많이 아시는 것처럼 특히 뭐 최근처럼 어떤 현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통통한 여성보다는 상당히 어떤 마른 비교적 마른 여성을 미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문화권에서는 통통한 여성을 미인이라고 하고 어떤 문화권에서는 마른 여성을 미인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문화의 결과고 진화의 결과가 아니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가만 잘 살펴보면은 이런 문화에 따라서 그 체지방의 양에 대한 선호가 체계적으로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문화권에서는 통통한 어떤 문화권에서는 뭐 마른 이렇게 종잡을 수 없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랜덤하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잘 살펴보면 체계적으로 달라져요. 그러니까 고대 중국이나 그리스처럼 기근의 가능성이 갑자기 이렇게 굶어 죽을 가능성이 큰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근이 들어도 체지방이 축적해서 살아남을 수가 있는 통통한 여성들이 선호됩니다. 반면에 특히 현대사회처럼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이런 아까 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설탕이다 뭐 이런 것들이 과도해서 오히려 시간과 노력을 투자를 해서 어떤 뚱뚱하지 않을 수 있게 몸매를 가꾸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인 지위를 나타내는 증표가 되고 이런 사회에서는 상대적으로 마른 몸매가 선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설명이 맞다면 예를 들어 이러한 재밌는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거를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요. 플레이보이즈의 커버 플레이보이즈가 워낙에 역사가 오래되니까 플레이보이즈의 커버를 모델들이 통통한 정도랑 마른 정도를 측정을 했더니 미국 경제가 불황일 때는 통통한 몸매의 커버 모델이 나왔습니다. 근데 미국 경제가 호황일 때는 상당히 마른 몸매의 몸매가 커버가 되었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은 보편적인 심리적인 적응이 각기 다른 환경적인 입력에 따라서 그 상황에서의 그 로컬한 환경에서 맞는 이런 적응적인 다른 결과물을 산출했기 때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죄송한데 두 번째가 뭐였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은 진화적인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 하는 거에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아, 예, 예. 네.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그 과거의 환경에서 우리 조상들의 그 번식 제가 요 기회를 활용을 해서 말씀드리면은 보통 생존과 번식 혹은 그냥 어떤 분들은 생존이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생존과 번식 중에서 중요한 건 번식입니다. 그러니까 100살까지 살더라도 자식을 못 낳으면은 진화적으로는 완전히 망한 거니까요. 생존이라는 거는 번식을 증가시키는 한도 내에서만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생존과 번식 아니면은 차라리 그냥 번식만 얘기하시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긴 하고요. 어쨌든 이런 과거의 상황에서 그 생존과 번식을 좌우했었던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어떻게 상한 음식과 신선한 음식을 가려낼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적응적인 문제죠. 그리고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어떤 특성을 가질지를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음식을 고를 때 그 음식이 상한 정도, 신선한 정도를 살펴볼 수가 있는 시각적인 특성이나 아니면 후각적인 특성을 더 강조를 할 그거를 주의 깊게 우리가 고려를 하리라고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어떤 예를 들어 뇌 차원에서 아니면은 뭐 그 호르몬 차원에서 이런 식으로 뇌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그 근접 설명의 수준에서 이러한 적응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게끔 아까 제가 강조했었던 설계상의 디자인 피처, 설계상의 특질이 어떻게 발현될지를 예측을 하고 정말로 그런지 그거를 뇌과학자는 이런 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고 예를 들어 호르몬을 연구하는 내분비학자들은 또 다른 식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죠. 아까 잠깐 뭐 그런 얘기 나온 것처럼 예를 들어 스트레스를 일으키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는 코르티졸인데요. 이 코르티졸 호르몬은 두 명의 친부모랑 같이 사는 집의 아이들보다는 한 명의 의부 부모랑 그리고 한 명의 친부모랑 같이 사는 아이들한테는 코르티졸 호르몬이 더 그 수준이 더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뇌과학자는 뇌과학자식으로 이런 진화적인 예측을 검증할 수가 있고 내분비학자, 생리학자는 이런 식으로 검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세 번째 질문은 제가 한번 네.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전종환 교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쭉 말씀을 하는 도중에 내가 IQ 테스트를 받을 때 어떻게 받았었지를 계속 그 기억을 이제 되새기게 그 리트리브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어요. 도대체 기억이 잘 안 나 가지고. 그래서 고등학교 때 어렴풋이 제가 IQ 테스트를 할 때 어떤 IQ 테스트를 받았는지 한 네 가지 영역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는 수리력, 그다음에 공감각 해가지고 이제 도형을 막 이렇게 저렇게 꼬여가지고 어떻게 그 다음에 문장 완성 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받았던 것 같은데 이렇게 이제 인간 지능을 테스트할 때는 인간 사고를 종합적으로 테스트하기 위해서 각 중요한 요소들은 이제 인간만이 가진 그런 것들을 이제 테스트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제 개한테 적용을 한다 이건 뭐 개가 말을 하겠습니까 뭐 멍멍은 하겠지만 뭐 나름대로 언어를 갖고 있다고는 해요 당연히. 그런데 이제 뭐 산수를 푼다거나 어떤 공감각적인 어떤 그런 나름대로의 뭔가를 이렇게 인간의 언어로 만들어진 그거를 이렇게 풀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보면 동물과 인간의 지능을 그렇게 1대1로 비교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 단지 이제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측정치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미국에서 경험했었던 건데 이건 경험 중에 하나인데 미국에서 이제 제 아들 이제 태어났을 때 두 살 때쯤이 되면 그 시에서 어떤 복지 정책 중에 하나로 ADHD라든지 이제 과잉 행동 결핍이라든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하면서 그 지능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지능을 테스트할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뭐가 있냐면은 문제 해결력이라고 해갖고 뭐 problem solving 섹션이 있었던 게 기억해요. 근데 이제 이 세션에서 되게 재밌었던 게 뭐냐면은 아이한테 조금 넓은 담요 보자기 같은 거를 딱 씌워요. 그리고 얘가 얼마나 빨리 여기서 이렇게 나오느냐. 기본적으로 애들은 그 안에서 공포를 느끼니까. 근데 뭐 제 아들은 저 때문에 성격이 좀 급해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후다닥 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제 좀 재밌었던 게 뭐냐면 이제 병에다가 그 동그란 그 초코볼을 딱 놓고 초코볼이었는지 땅콩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런 걸 딱 놓고 이 친구가 아이가 요거를 어떻게 빼내는지 뭐 그런 문제 해결력을 이제 측정하는 게 있었는데 제 아들이 좀 고집이 세서 그런지 그냥 툭 쳐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슨 생각에선 그런지 몰라도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거를 넘어뜨리면 안 된다라는 룰을 갖고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든 막 손으로 이렇게 했다가 넘어지니까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좀 고생을 했었던 뭐 엄마가 당황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그런데 그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이후에 이제 와이프와 같이 TV 동물농장이라는 이제 TV 프로그램을 보게 되는데 강아지의 IQ를 쟀는데 똑같은 그 태스크를 주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보자기를 넣어서 이 강아지가 이 보자기에서 얼마나 빨리 나오는지 그리고 뭐 밥그릇에 있는 데다가 뭐 그 먹이를 놓고 얘가 어떻게 그거를 빼내서 자기가 먹게 하는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동물과 인간의 어떤 그런 지능을 기계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는 않지만 못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에 예를 들어서 진화의 어떤 근거 그 산물로서의 지능을 얘기를 할 때 돌고래가 살았던 그런 환경과 사람이 살았던 환경은 기본적으로 다를 거예요. 선택압이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서 물론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하고 자식을 남기는 게 진화적으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긴 하겠지만 그 안에서도
서로가 갖는 예를 들어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소리 음파를 통해서 언어를 주고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이 언어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발달했겠지만 돌고래한테 언어지능이라 하면 사실은 사람과 같은 이런 언어지능이 아니라 초음파로 통신을 하고 뭐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음향이라고 하는 건 뭐 끼익 되는 그런 소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걔네들도 나름대로 언어를 가지고 초음파로 교류를 하겠지만 그리고 나름대로는 사투리를 갖고 있다는 얘기도 이제 논문도 이제 실제로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그 동물군의 진화의 역사에 맞는 그런 것들에 대한 툴을 만들어야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객관적으로나마 좀 측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람이 어떤 동물에 비해서 지능이 높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 저는 기본적으로 갖는 마인드가 뭐냐면 또 자랑질하네 라는 겁니다. 이 A라는 스피시즈는 돌고래라는 스피시즈는 이 환경에서 살아남고자 굉장히 긴 진화 역사를 가지고 최적까지는 아니면 불완전할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 거기에 살아남게끔 적응을 한 그런 파퓰레이션인 거고 사람은 사람에 맞게 사람의 환경에서 적응을 한 거거든요. 예, 이 정도로 해서 답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안경 끼신 신사분께 저는 그 뇌 발달을 연구하는데 뇌가 기능적으로 발달하는 데 있어가지고 자극과 반응 그리고 또 감각 인풋에서 이제 행동 아웃풋 되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달은 언어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언어가 없는 뇌를 생각할 수가 없는데 결국 자극과 반응 사이에 감각 통합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응 행동으로서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가 가능하고 뇌가 인간의 뇌가 끊임없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과정에 진화론적으로 언어가 어떻게 발달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분께서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네. 최근에도 많은 새로운 이론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냥 이런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공유를 했었던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번식적인 측면에서 유리했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인간의 언어를 잘 뜯어보면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다른 사람과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잘 공유를 할 수 있게끔 그야말로 잘 다듬어진 이런 특질들을 보인다는 것이 바로 이런 예를 들어 스티븐 핑커 같은 진화심리학자들의 언어를 연구하는 진화심리학자들의 중요한 가설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언어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 뭐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한국어를 잘하고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은 미국 영어를 잘하고 이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어떤 사회와 문화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이런 보편적인 특성이랑 무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뭐 촘스키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자기가 딱 태어났을 때 그 태어난 환경에서 그 통용되는 그 언어를 모국어를 잘 습득하는 그러니까 어떤 언어든지 그 언어가 모국어라면 그 모국어를 잘 습득을 하는 이런 보편문법을 지니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그야말로 자라면서 그 모국어를 습득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많은 언어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언어는 이런 유용한 정보를 다른 사람들과 잘 공유를 하게끔 진화를 했다고 많은 경우에는 이야기가 되죠. 답이 있나요? 네, 짧은 질문 하나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들을 수 있는 정도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도 드셨던 여기 앞에 계신 신사분께 모든 이제 사람이 뇌도 다른 기관과 마찬가지로 이제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발달을 하는데 우리가 인간의 뇌 중에서 극히 일부분 한 5% 미만의 극히 일부분만 사용이 되고 나머지는 사용하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나머지 부분이 어떻게 왜 필요한지 그 필요 없는 것이 뭐
있지는 않을 텐데 그 생긴 이유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그 질병 그 설탕 가지고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동물들은 먹을 만큼만 먹고 그 다음에 딱 배가 부르면 안 먹는데 오직 그 사람만이 동물 중에서 필요 이상 많이 먹어서 결국은 여러 가지 그 병이 생기는데 그것은 그 진화론적인 관점에서는 그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그 질병이 생긴다는 것은 자기 그 번식이라든지 뭐 생존에 있어서 아주 불리한 결정적으로 불리한 건데 그렇다면은 그 그런 그 과식은 스스로 왜 인간은 억제하지 못하고 못하는지 그것은 진화론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 관계상 좀 짧게 답변을 해주시면 첫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제가 예. 그 사람의 뇌가 기본적으로 어떤 자극에 대해서 처리를 해서 그것들에 대한 반응하기 위한 기제로서 이제 굉장히 중앙 정보 처리 장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10%만 사용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약간 신앙과 같은 그런 믿음인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뇌를 공부를 해보면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순간에도 무의식의 순간에도 계속적으로 일하고 있는 부위가 있어요.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라고 해서 이런 것들이 뭐 실질적으로 생명 유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작동을 하고 있고 어떤 신경 처리를 할 때 그때서야 그 뇌 부위가 다운되고 다른 부위가 활성화되는 이제 그런 현상을 이제 관찰할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은 사실은 어느 분이 어떤 유명한 물리학자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렇게 퍼진 얘기로 하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간단히 그냥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동물이 그러면은 자기 먹을 만큼만 먹고 조절하는 능력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시는데 꼭 그렇지는 않고요. 사실 동물도 뭐 중독이 걸릴 수가 있고 그리고 과다하게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키우는 집에서 키우는 그 애완동물 같은 경우에도 이걸 너무 많이 과다하게 먹게 되는 그 제어를 하지 못하고 먹게 돼서 비만에 걸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견해는 조금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 아마 야생에 있는 그 경우에 사실은 우리도 이 현대병이 다 그 과거의 선사시대 때 이렇게 살면서는 잘 안 발생했던 거 주로 우리 운동량이 부족한 거를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접하는 음식에도 사실 문제가 있겠지만 또 하나는 이제 그 운동량이 사실 비교적 이제 달라지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은 질문을 받으면 좋겠지만 시간 관계상 더 많은 질문을 받지 못해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참석해 주신 세 분 어떠셨나요? 먼저 구자욱 박사님. 예, 일단 뭐 저희 실험실 선배님 되시고 이제 학과 선배님, 선배 형 뭐 이렇게 부르고 따라다녔던 전중환 교수님이 이렇게 이렇게 강연도 해주시고 그래서 오래간만에 또 그 유익한 강연 듣게 돼서 굉장히 유익하고 저 이렇게 질문 받고 답하면서 또 새로 생각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도 이제 저희 연구 생활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다음은 김태원 박사님. 예, 뭐 워낙 강의를 오늘 잘 해주셔가지고 속속 귀에 잘 들어오게 설명을 해주신 것 같은데 저 뒤에 그 학생들의 경우에는 좀 상반됐던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왜 이제 군대에 가서 왜 그 초코파이가 왜 이렇게 땡겼지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이제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이 된 것 같습니다. 다시 뒤집어서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요즘에 그 과학을 하는 것이 너무나 사실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은 오늘 그 정 교수님이 얘기해 주신 그런 측면보다는 하우 퀘스천에 대한 대답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런 그 진화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why 즉 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궁극적인 그런 과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한 번씩 이렇게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시는 그런 좀 시간이 되셨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좋은 강연해 주신 전중환 교수님 소감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짧게 많이 얘기 관객분들이 워낙에 열의가 대단하시고
지식도 풍부하시고 그러다고 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왔고요. 역시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열성적으로 들어주시는 관객분들이 뭐 강연료보다 훨씬 더 소중하고 정말 언제라도 다시 오고 싶은 이런 자극이 되고 보상이 되니까요. 예, 그래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오늘 세 분께서 상당히 멀리서 오셨습니다. 전중환 교수님께서는 지금 미국의 연구년으로 나가 계시다가 강연 때문에 들어오셨고요. 그 다음에 구자욱 박사님께서는 대구에 계신데 대구에서 올라오셨고요. 우리 김태원 박사님께서도 안산에 계신데 안산에서 따로 시간을 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특별히 시간을 내서 귀한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해주신 세 분 박사님들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일단 공지를 하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는 공지 여러 번 받으신 것처럼 한 주 쉬고요. 6월 1일에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김대식 교수님의 강연, 제목이 뇌의 미래와 인공자아의 탄생입니다. 이 강연이 있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 10회 강연 주제가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지금 뒤에 아직 안 나오죠? 궁금하시죠? 이번에는 뇌였는데요. 다음에는 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불의 고리를 따라서 지진도 많이 발생을 하고 요즘에 여러 가지 기상 이변도 많이 발생을 하는 것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학기에는 사실 내 안에 있으면서 잘 몰랐던 뇌에 대해서 알아봤다면 다음 학기에는 우리가 안에 살고 있으면서 잘 모르는 지구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 사회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카오스에서 새로운 강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사회자가 아니라 제가 강연자로 한번 나와서 강연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저도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